전세 보증 사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춘천 지역 빌라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빌라 전세가율은 춘천이 93.3%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또 7월 전세가율은 원주 90.3%, 춘천 85.8%, 강릉 82.7%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%를 웃돌았습니다. 소위 전세가율이 80%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깡통 전세로 분류합니다. 한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가 올해 3조 원 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올해 2월부터 감소세를 보였지만 7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